빨리 불러달라.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IRP는 네. 신한금투화. 깻잎은 추부. 부추는 양평. 네. 아, 부추는 양평이에요? 부추는 양평입니다. 아. 여러분 마늘 좀 많이 먹어주세요. 마늘은 어디? 마늘이 지금 올해 너무 풍작이라가지고 마늘이 진짜 너무 넘친대요. 그래서 마늘은 어디지? 네? 마늘은 의성. 의성. 네. 의성 마늘도 제주도도 마늘 많이 나요. 의성에 가면은 소도 마늘을 먹어서요. 네. 소도 마늘. 네, 그래서 마늘 먹인 소. 뭐 그런가? 이런 합니다. 그러면 마늘 키운 의성 한우 이렇게 되나? 네, 마늘 먹인 소 뭐 이런 걸 팔더라고요. 아 네. 그래. 마늘 먹인 소. 아 진짜 마늘이 굉장히 올해 풍작이라가지고. 아 올해요? 아재 친구가 그 농협에 저 담당인데 마늘 팔러 다니느라고 아주 고생하더라고. 마늘 많이 먹어주세요. 드셔주세요. 네. 자 오늘도 그러면 한번 가봐야죠. 네. 각을 재봐야죠. 오늘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실까? 오늘의 미국 시장을 결과치는 아실 테니까 이걸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드실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네. 내 마음 속에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심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마음은 편안해지고 점점 안이해집니다. 예. 위로 올라갈수록. 예. 예. 그러나 반대로 위험 선호도가 커지는 만큼 위험을 선호했기 때문에 위험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굉장히 큰 뉴스가 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변화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을 너무 예측하려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네. 다 신중 모드인데. 예, 네. 아니 시장을 예측하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세요. 네. 시장을 예측하신 분들의 흐름이 인버스 매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이 너무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식의 항체가 만들어진 분 부류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항체. 네, 성인 남성 중에 지식 성인 남성들 있어요. 어떤 지식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다 막아내. 근데 그분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 과거에 만들어진 지식일 경우에 투자할 때는 그거 다 갈아엎어서 새로 해야 되는데 과거의 지식의 항체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톤의 글들이 제일 많았냐면 이번에 이 그 바이러스 사태는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 누구나 알지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런 기본적인 지식의 근거에서는 이런 전개가 맞다라고 그렇지. 논리를 펴요.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 지식의 상황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게 잘 과거에 이미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생각들이 시차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나의 지식이 계속해서 나를 골탕 먹이는 일만 맞아. 하게 될 것이다. 아, 오늘 명언이다. 네. 야 오늘 진짜 네. 좋다. 네. 좋아. 그래서 하여튼 그 이런 일들을 벌어졌는데 이번에 좀 되게 독특한 게 이미 그 백신 얘기는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이미 이게 그 글들을 찾아보니까 이 전령 RNA 이거를 그 상당히 오래 전에 이미 시작을 했더라고요. 3월 16일 날.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빨리 됐느냐? 뭐 25명 임상하겠다고 했었던 게 벌써 됐고 지금 그 결과가 벌써 나왔는데 우연히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 관련 내용들을 잡지를 보다가 나왔는데 네. 얘네들이 뭐 어디야 모더나? 모더나가 동물 실험을 그 면제받았던 것 같아요. 아, FDA에서 빨리 네,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여기가 이제 몇 군데에서 같이 했어요. 국립 알러지 연구원, 그다음에 감염병 연구소 뭐 이런 데서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짜 패스트 트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쭉쭉 간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월등히 빨리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그 뭐 WHO 그 이름 외울 수 없는 그분 있잖아요. 의장. 이름이 하도 길어갖고 외울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분이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방점은 18개월에 방점이 있었거든요. 백신 만드는데. 네, 아무리 빨라도. 그 양반 말은 신뢰가 안 가. 네. 아무리 빨라도 18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급하면 진짜 마늘로 매주를 쓰는 거예요. 급하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급하면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특별히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너무 위기에 봉착하다 보니까 네. 얼마나 많은 그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겠습니까? 이미 수십 개 회사들, 그 글로벌 그 빅포 파마 회사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오늘 나왔던 모더나, 바이엔테크, 뭐 큐, 어디지? 네. 뭐 큐어백 뭐 이런 회사들, 쟁쟁한 백신 회사들이 몽땅 여기에서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고 네. 모두의 예상보다 속도가 빨라졌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물론 이제 임상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만은 임상 직전 단계까지가 아마 굉장히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제가 요즘 그 자율주행 이후로 미친 게 이제 또 AI에 미쳐가지고 계속 AI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아, AI가 완전히 도래하고 나서 어떤 게 달라질 거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시간이 달라질 거예요. 너무 빨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AI가 그 Artificial Intellectual이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처럼 두뇌 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두뇌 활동을 하는데 얘는 쉬지 않고 돌리잖아요. 네. 계속 밥을 줘가면서, 전기라는 네. 밥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론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된다는 것인데 이제 그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었고 네.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우리가 2차, 3차에서 느꼈던 것처럼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산업이 진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런 백신의 빠른 속도도 결국은 그것에서부터 상당 부분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이 후보 물질을 그냥 몇 시간 만에 뽑아버리더라고요. 오. AI가 네, 이런 것들을 여기 이거에 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후보물질 주르륵 하고 금방 뽑아내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네. 옛날에는 그 후보물질 뽑아내고 이러는 것들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미 데이터도 쌓여 있고 또 빨리 돌리고 이게 겹쳐버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예상보다 빠르게 됐고 잘 되면 좋겠는데 오늘 그럼 시장은 왜 올랐느냐? 왜 올랐느냐? 핵심은 저거죠. 하반기 우리가 W자 하락에 대해서 계속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우개로 상당히 많이 지웠다는 거예요. 네. 모데나가. 네. 상당히 많이 지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 이거 지금은 좀 괜찮아지는 건 알겠는데 다음에 또 터지면 어떻게 해라는 뒷목을 딱 잡고 있었던 이슈가 지우개로 좀 지워진 거예요. 일부가. 그러면 하반기 괜찮을 수도 있겠네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고점이에요. 2월달 비쌌던 고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야 할 것이냐라는 네?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또 언택 관련주들이잖아 대부분. 그죠? 그렇죠. 네? 네, 네. 그것도 사실 이 백신 개발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거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을 돌려보시면, 이건 이제 한국을 위해서도 한번 한국 시장을 위해서 생각을 돌려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잘 나갔던 놈이 이런 상황이 해제되면은 조금 뭐랄까 조건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언택들이 조건이 좀 나빠지는 예. 거면 그럼 그다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미국 시장 봤을 때 은행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저점 부근이었잖아요. 떨어진 다음에. 예. 그러면 아, 당연히 못 갔던 놈들이 회복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역시나 오늘 결론은, 미국의 결론은 그런 결론이었어요. 산업재가 6%, 은행이 5% 업종으로 크게 올랐어? 상승했고,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 와 얘는 어떻게 이렇게 잘 오르지? 이런 위기 상황인데 취지도 안 냈던 빅테크들은 별로였어요. 아, 그 네. 워런 버핏. 네. 은행주. 아, 우리 존경한 스승님. 다 팔았죠. 아, 스승님 우리 어떻게? 아, 하여튼 뭐 물론 그런 거에 연연해 할 분은 아니나. 그럼요. 아, 근데 아, 워런 버핏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전반적으로? 미국이 전반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애플을 팔아야지 왜 항공주하고 은행주를 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현금을 잘 안 아마존 이런 거. 현금 쐈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리잖아요. 네. 별로. 그래서 많이 줄이고 있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 미국. 그러면 하나의 고민은 우리 스승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종을 해야 되는 생각과 더불어서 돈 풀렸는데 많이, 이분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이분의 글을 보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면 과거 1달러가 지금의 가치는 0.3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실적으로 뭐 80몇 프로가 날아갔다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날아갔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통화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는 비싸다라고 미국 시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비싼 것 중에서 많이 떨어진 싼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살펴보시면 네. 어떻게 올랐는지가 눈에 보이실 건데요. 오늘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많이 오른 순서로 지수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예. 네. 많이 오른 순서로? 네네. 네. 첫 번째 네.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예. 쪽은 어디냐면 지수를 들어주세요. 네. 네. 뭐 S&P도 아니고 네. 나스닥도 아니고 러셀이? 러셀이었습니다. 좀 위험해 보이는 애들. 그렇죠. 그거예요. 네? 오늘 핵심 미국 시장의 핵심 그거 나오니까 그게 움직이네요. 그렇죠.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경기 나쁘고 네. 말인데 전세 역전된 거죠. 네. 그러면서 러셀이 무려 6.39%나 올랐어요. 아, 지수가? 지수가. 예. 네, 어마어마하게 올른 거죠. 네. 지수가 6.39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 산업재나 이런 것들이 은행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다우가 3.85%, 네. S&P 500이 3.15%, 나스닥은 2.44%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부진했던 놈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그다음 유럽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독일 5.6, 영국 4.2, 프랑스 5.1, 유로스탁 5.1. 오더라고. 그리고 저기 그 뭐지? 그거 만들기로 했어요. 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 코로나 자금 그거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아, 유럽에서 네, 유럽에서 제안을 했지, 제안. 네, 네, 네. 예. 네. 그 얘기 나오면서 네. 그 유로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1% 가까이. 그래서 101.091 이렇게까지 올랐고 반면에 달러는 99.62로 어제 100.3 이 정도여서 상당히 밀렸는데요. 그 달러에는 107.33, 달러원은 1255원인데 NDF를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NDF를 보니까 네. 1225원이에요. 1255가 아니고 1225. 1225. 네네. 네. 그래서 상당폭 내렸기 때문에 예, 워낙 강세니까 이것도 좀 반응을 할 것이고요. 네. 위안은 7.118, 그다음 미국 금리 상황을 보시면 10년물이 8.2bp 올랐고 30년물은 무려 11bp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금리 이자 주는 채권이 올라가니까 금값은 오히려 소폭 하락. 떨어져요. 예, 예. 그리고 위험 자산적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돌았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금값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계속 추세적인 강세라서 약세 이렇게 해서 약세가 되더라도 약세의 폭은 그렇게 제한적이고 어느 날 오를 때 톡 많이 오르고 이런 성향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독일 10년짜리 국채도 무려 6.6bp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WTI는 9% 정도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9% 정도가 올라서 32.40달러 됐는데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느냐면 중국이 중국의 원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던 것 같다라는 보도가 지금 좀 나오면서 이렇게 강세가 네. 됐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이 뭐가요? ETF는 하나도 안 올랐어요. 네? ETF는 거의 안 오르더라고요. 한국 WTI ETF가 안 올라요. 그거는 이미 지난번에 방송하셔서 잘 아실 테니까 아~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리고 금값 1736, 구리는 3% 올랐고 상하이는 0.24%, 항셍은 0.58, 브라질 보베스파도 4.69%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굉장히 잘 올랐는데요. 4.8%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는 1.2% 올랐습니다. 애플은 어제 안 좋았잖아요. 퀄컴하고는 네. 중국 관련해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얘 두 개는 올랐고 나머지 큰 기업들은 그냥 소소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2.3, 예. 아마존 0.6, 마이크로 0.9, 구글 0.8, 페이스북 1.1, 인텔 2.8, 퀄컴은 5.5%나 올랐습니다. 얘는 그 전날 전주말에 많이 빠졌었던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4%, 그다음에 엔비디아 3, 넷플릭스는 오히려 0.3% 빠졌습니다. 이런 흐름들 보여주면서 전통 약하네 언택. 예? 네? 언택이 약해요. 예, 그저 뭐야 웰스파고 항상 빠지만 했던 건 무려 8%나 올랐고. 8%. 아, 예, 예. 그다음에 버크셔도 3.6, 알리바바 5.7%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미 이제 코로나 관련 거는 이렇게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이름이 라이트 스피드였어요. 빛의 속도, 예, 빛 속도로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확실히 네.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나온 것 같고요. 그럼 포탄 어제 대포는 두 발이었죠. 한 발은 이 그 모더나의 백신 소식이었고 또 한 발은 우리가 어제 체크가 다 안 됐던 그 파월의 이야기였습니다.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가진 탄약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대출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정말로 한도가 없다. 노 리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포 크게 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줄었죠. 네, 100억 1000억 안쪽이었어요. 예, 예. 890억. 네, 얼마 안 됐어요. 거의 네. 5000억씩 팔다가 쭉 줄어든 것들은 오늘 순매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관심이에요. 순매수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곽 부장? 여기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버려. 후끈하죠. 2000포인트. 그러면 2000포인트는 오겠죠. 가장 세우는 회사나 미국하고 뭐, 좀 다를 것 같아요. 3전인가? 3전?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잘 모르겠는데 미국 기준으로 하면 화학업체나 이런 거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통주, 전통기관산업, 산업산업 하면 무슨 굴삭기, 뭐 건설 뭐 이런 네. 쪽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한국은 미국하고 똑같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 어제 사실 외국인 매도가 주니까 3전이 바로 올라 버리더라고. 3전이 네. 한 1.9%, 네. 2% 가까이. 장중에 2.5% 네?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네. 어제 빠져버렸다고. 네, 오히려 삼성이 많이 오르면 개별주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었던 게 우리는 미리 언택이 별로 힘을 네. 힘이 빠지더라고. 네. 네 번이 이런 것들 뭐 오르긴 올랐어도 네. 삼성전자 비교하면 힘이 없어. 근데 그러면서 어제 내가 최근 들어서 내가 어제 실수한 게 내가 이다솔 차에 장이 좀 올랐죠? 딱 그랬는데 딱 얘기 들어보니까 코스피는 올랐는데 코스닥은 빠진 거야. 그런 적이 없었거든 최근에. 최근에 그랬었죠. 코스피 올랐으면은 네. 코스닥은 그거 곱하기 2배 오르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어제 코스닥이 빠지고 코스피가 오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다시 매수로 접어든다면은 네. 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잡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것도 미국 기준으로 많이 올라야 되는데 네. 외국인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가 많이 안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 은행주를 사야 되냐, 아니면 둘 다를 사야 되냐라는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뉴스가 과연 외국인 투자자를 어떻게 움직일지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짜리는 아닐 거고 뭐 이렇게 했다가도 뭐 이거 지금 완전 백신 나올 때까지 또 몇 개월 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로. 그러면 네. 이제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또 나올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이런 그 뭐랄까 성능, 약효 이것들이 그 믿을만하다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된다면 하반기에 위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자꾸 지워지거든요.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뭐가 남나요? 전염병이 지워지면 뭐가 남나요? 시장에 돈이 남죠. 뿌린 돈, 재정 정책. 게다가 이번에 양회가 있는데 아직도 재정 당국들 그러니까 정책 당국들은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무 나쁜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지난 3월에 그 저기 뭐야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GDP 대비 적자 재정 적자율을 상향하겠다.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확대하겠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겠다. 재정 푼다는 얘기죠. 예, 네, 인프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여러 그 코로나 항전을 위한 특별 국채도 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은 금리를 더 내려야 되나 막 이런 논의가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SBS 보도에 따르면 아, 이번은 그 금리를 내리는 쪽보다 뭐 부동산도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 그 재정을 더 풀겠다. 쪽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재정을 더 풀겠다. 실물 경제 쪽으로 바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우리 김일구 상무님이나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올해 하반기 이후에 보면 내년에 보면 이게 이제 돌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인플레이션. 예, 네, 그렇죠.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박 교수님도 사실 인플레이션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밥상 물가가 뛴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자는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렇지. 40년 초장기 네?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초장기의 강세장. 그러니까 한국의 부동산만큼의 초장기 강세장이었잖아요. 채권 시장. 웬만해서 물리면 들고 있으면 먹는 시장. 이런 거였잖아요. 10년 국채를 들고 있다가 물렸으면 그냥 참으면 그냥 조금 있으면 다시 플러스 나는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런 큰 흐름들이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꼭 진리 아닐 수 있는 거죠. 디플레의 세상이.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AI 공부를 해보니까 이럴 것 같아요. 제품을 만드는 딴에서는 인플레이션 쉽게 못, 즉 제품 가격이 쉽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혁신이 있으니까? 네. 혁신이 있어서. 너무 빨리 만드니까. 근데 서비스 요금은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서비스 요금 좀 다르고 그다음 금융시장은 또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금융시장, 서비스시장, 제조업시장을 다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건 가정이니까 그냥 가정이라고 썰을 푸는 거니까 그냥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들어주세요. 네.
만약에 제조업단에서의 물건값의 상승이 덜 나오고 서비스업 상승이 나온다면 업종의 흐름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에. 이 코로나 국면이 마감된 이후의 상황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업종의 흐름이 바뀔 것인지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2000포인트 오면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시대는 그럼 무엇일까? 자율주행이 왔을 때 그 다음 시대는 무엇일까? 라고 고민을 해보니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호모 로덴스였습니다. 놀이하는 인간. 네. 자율주행 이후까지 우리가 아니야 그 놀이 놀이 네 논다고? 호모 로덴스라고 노는 인간. 네. 그래 위워크가 망한 이유가 위워크라고 해서 망했다는 얘기였어요. 네? We fun, we enjoy 뭐 이렇게 했으면 잘했을 텐데. 아직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니까 네. 누가 위워크를 좋아해? 네. 엄청 재밌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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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